너무나 고즈넉한 네. 진짜 옛날 한옥 건물 앞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데이트 코스이자 관광 명소라는 네. 북촌 한옥마을인데 아, 맞아요. 지금 이런 곳은 진짜 누군가 살고 계신 집인 거죠? 네. 오, 진짜 전통과 어떤 현대의 또 조화스러운 곳이 가장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도 네.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요즘 또 이곳에 아주 떠오르는 명소가 있다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번에 개관한 바로 푸트라 서울입니다. 푸트라 서울. 네. 이름을 좀 어색해 하는데 라틴어로 푸트라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해요. 아, 퓨처. 맞습니다. 그래서 푸트라 서울. 뭔가 전통과 한옥이 존재하는 곳에 미래를 뜻하는 미술관이 지어졌다. 네.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그쵸.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관광객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확실히 외국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다. 한옥이 즐비한 이곳에 네. 굉장히 모던한 건물. 진짜 누가 봐도 아 새로 생긴 건물이구나 싶은 맞아요. 미술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무려 9월 5일에 개관했고요. 네. 푸트라 서울입니다. 푸트라 서울 네. 진짜 많이들 요즘에 볼 수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순간인데 들어가 볼까요? 가보시죠. 궁금해요. 오.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와, 어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부터 네. 누구나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그럼요. 처음으로 비디오 아트를 알렸던 선구자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제 백남준 작가를 어릴 때부터 하도 교과서에서도 보고 들으니까 네. 누구나 다 아는 작가가 됐죠. 그렇죠. 이제 이것만 봐도 아 백남준 작가의 네. 작품이구나라고 맞아요. 알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 비디오 아트가 딱 나왔을 때 대중들은 되게 생소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네. 비디오가 어떻게 예술이 되냐.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거장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술관의 포부가 아닐까. 우리 여기서 전시되는 작가가 앞으로 미래의 백남준 같은 또 앞서가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미리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더 새로웠어요. 이번 첫 전시와도 쫙 연결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일지 신발을 벗고 입장을 해달래요. 네. 아 굉장히 아니 보통 전시장에 들어와서 신발 벗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도요. 아 여기 신발 주머니가 신발 따로 있네요. 신발을 벗고 신발로 감상하는 전시. 네. 굉장히 시작부터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네. 기계가 자연을 꿈꿀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어떤 화두를 던져주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작가를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처음 봤어요. 봤어요? 봤죠. 뉴욕에서? 갔는데 처음 보는 작가가 무슨 영상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저도 호기심 갖고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 찾아보니까 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AI를 사용한 작품으로는 최초로 영구소장 됐어요. 챗GPT 시대가 돼서 네. 어디까지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정말 가수보다 더 똑같은 목소리의 AI가 노래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 네. 사실은 AI가 작업한 예술 작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마에서 소장을 했다는 건 네.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현대미술관이잖아요. 네. 가장 최초로 소장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술 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와, 아니 무슨 사이버 공간에 와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네, AI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화면이 뭐냐면 작품이라기보다도 네. 그 소스들을 모으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에 있는 그런 동물이나 자연들을 뭐 나무나 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전쟁 아나돌의 작품도 궁금하지만 이 공간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네. 컸거든요. 맞습니다. 네. 맨발로 사실은 미술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 감촉이 나쁘지 않네요. 저 약간 양말 벗어보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 벗어보세요. 그러네. 와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팁도 드리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제 양말을 안 신고 와도 괜찮겠다. 무좀 있으신 분들은 수정하겠습니다. 네, 양말 신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LA에 래픽 아나돌 스튜디오가 있대요. 네. 연구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건데 한국인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네, 맞아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아, 네. 래픽 아나돌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직함 자체도 굉장히 생소해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네. 네. 그러면 래픽 아나돌이라는 어떤 스튜디오는 어떤 네. 일을 하는 곳인 거예요? 아, 래픽 아나돌 스튜디오는 래픽 아나돌이라는 작가의 리더십 아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코딩을 하는 코더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과학자 또 뭐 바이오 다 과학자 이런 분 여러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네.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내에는 한 20명 또 전 세계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나 건축가까지 함께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봤듯이 네. 학습을 이제 시키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었을까요? 저 위에 라지 네이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맞아요. 라지 네이처 모델은 챗 GPT 같은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모델링해서 만든 저희만의 단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만약에 기계가 사고할 수 있다면 기계가 꿈꿀 수 있다라는 모토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기계가 자연의 지능으로 사고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궁금점에서 출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를 목표를 두고 지금 2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전시가 그 네이처 모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생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들어오면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전에 왔던 네네. 미술관과는 좀 다른데 이번 이 전시를 관람할 때는 어떤 것을 좀 주안점으로 삼고 저희가 구경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스튜디오로서 AI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 데이터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을 그냥 끝난 어떤 작업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이 과정에 거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공유하려고 많이 쉐어하려고 노력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제 갤러리 1번에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지 네. 갤러리 2번에서는 그 수집하고 정리된 데이터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 3번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한 추상화 작업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에 마스터피스는 이제 편안하게 감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와 AI가 많은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가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딱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AI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어떤 값을 도출하려는 노력보다 협력해서 대화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아무래도 고전 회화나 조각 쪽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해요. 네. 그럼에도 이 AI가 만든 작품들 그걸 봐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 이게 계속 제작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화나 조각을 이렇게 대체한다는 것보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런 AI와 함께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계속 늘어날 건데 그거를 스튜디오가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로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고 탐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도 아 회화 대신 이거 봐야지 보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세계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네 이후에 어떤 새로운 회화 기법이 나왔을 때 네. 센세이션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AI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방법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 있겠네요. 미술사의 또 하나의 네. 새로운 사조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머. 어머 저 뭐야? 신선하다. 저 어디가 끝인 거예요? 아 거울이 있으니까 그 역할이네. 앞뒤로 다 거울이 네. 있어서 막 오! 나 약간 소름 끼쳤어 지금. 와.
막 그 빨려 들어가는 지금 터널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 길고 네. 좁은 공간에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소름이다. 왜 우리 놀이기구 탔을 때 네. 출발할 때 샥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저도 봤을 때 처음에 사진으로 접했을 때 네. 여기가 엄청나게 긴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 거울 때문에 착시였네요. 오, 지금 우리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 재밌다. 끝까지 있고요. 네. 이 옆에 이 화면은 이게 약간 미디어 터널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 정보를 수집한 것들이 다 쏟아지잖아요. 아, 여기. 네. 랩핑 아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정보에 둘러싸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래요. 아,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너무 무수히 많은 정보에 둘러싸인 상태. 네. 와, 근데 되게 재밌다. 약간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보면 우주에 빅뱅에 막 빨려 들어갈 때의 그 묘한 느낌. 맞아요. 그것도 되고. 지금부터는 약간 어떤 꽃의 모습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 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데이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계산한 다음에 명령어로 내려서인지 아주 훨씬 더 정교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진짜 일반 영상 보는 느낌이 아니라 네. 저는 약간 어떤 지구상에 지금까지 못 봤던 생명체를 보는 그렇죠. 느낌? 와. 와, 이번에, 어머, 어머. 뭐야? 아! 매트릭스 같아요. 약간 진짜.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건가요? 와. 방금 전에 봤던 자연의 모습이라면 이제부터는 기계와 기계의 모습? 어떤 과학의 모습. 네. 그래요, 맞아요. 숫자가 막 돌아가고. 오늘 랩. 와, 이건 또 뭐예요?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와, 디테일하게 보면 다 진짜 자연의 모습이라. 와. 어지러워. 진짜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네, 약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아. 내가 움직인 느낌이야, 지금. 네.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에요. 와, 이거는 지금 폭포의 모습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폭포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실제 존재하는 폭포가 아니라 AI가 정보를 수집해서 만든 폭포래요. 나 이과수 폭포인 줄 알았어. 그죠? 응. 와. 와, 아, 이것도 진짜 왠지 실제 하는 곳이 아니라 네. AI가 만들어낸 맞아요. 가상의 자연 공간인 거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판타지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볼 그러니까요.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같아요. 약간 중국도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약간 이것은 그런 약간 예. 무협 영화 찍을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딴 이러니까. 근데 지금 제 코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어디서 냄새나지 않아요? 그죠.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단순히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중 감각이에요. 그래서 향까지도 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까지? 그죠.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실제 하는 향이 아니라 네. 향기 분자 50만 개를 수집해서 AI가 직접 만든 향이래요. 아, 이것도 AI가 만든 향이에요? 네. 스멜. 신기하다. 좋네요. 네. 와. AI까지 이용해서 어떤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미술 역사에 또 새로운 페이지를 연다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팁을 살짝 드리면 이런 작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 번 쓱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천천히 변화하는 걸 즐겨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봐라. 그쵸. 네.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도 문이 반쯤 와. 이렇게 열려있어. 어머! 바닷속에. 와, 신기하다. 우와. 아, 그리고 바닥은 바닥이네. 거울이에요. 그러네요. 이야. 와. 어머머. 바닥을 봐도 작품이네. 네. 오. 아, 왜 맨발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푸른 바닷속 산호의 이미지예요. 아~ 네. 근데 좀 작가가 좀 좋았던 게 네. 멸종 위기에 처한 이 푸른 산호초에 영감 받아서 그 1억 개의 이미지를 데이터랜드에 저장했대요. 그걸 이용해서 AI가 만들어낸 거죠. 어. 관람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계와 자연이 완전 상극이 아닌가. 네.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두 개를 잘 조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멸종 위기에 처한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을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보존하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과 기계 아니면 자연과 기계 극과 극에 있지만 요거를 다 잘 융합하려는 어떤 의도.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방송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힘들면 앉아서 보라는 건가? 맞아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봐도 되고 네. 또 그냥 누워서도 봐도 되고 편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앉아볼까요? 좋아요. 네, 제가 가줄게요. 아 이렇게 여기 앉아서 야 진짜 아니 바닷속에 잠수함을 타고 들어와 있는 그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와, 이 바닥에 비친 저 위의 영상을 보는 그 느낌도 있고 와.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와, 와. 누워서 보니까 또 색다르다. 잠수하는 느낌 아니에요? 네. 그쵸? 파도 치는 것 같아.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AI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하길래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저도요. 저는 그냥 되게 어렵고 난해하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친절하게 보여주니까 네. 아 이런 영상을 AI가 어떤 식으로 구현했구나 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현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나르시시스트가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빠져들잖아요. 이제 21세기인 거야. AI가 생성해낸 이미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오. 와. 아, 이제 이게 확실히 AI라고는 하지만 자연과 공존하니까 또 작가의 그 의도도 너무 좋네요. 네. 돌고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바다보다는 약간 픽셀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우와. 와. 여기는 마치 무슨. 와, 깜짝 놀랐어요. 영화, 진짜 영화만 아니에요. 진짜. 오페라 하우스 같기도 하고. 와, 뭐야. 아니 일단 공간의 그 놀랍다. 높이 자체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전시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우와 이 높이가 무려 10.8m예요 10.8m요? 네. 와 그래서 사실 가까이서 느낄 수가 없어서 아, 그래서 멀리서 볼 수 있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우와.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그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돼서 이제 이 작품으로 탄생이 된 거죠. 네. 웅장하다. 네. 이 전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행성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가교가 되는 모습을 담은 와. 자연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현상입니다. 와. 여기 가운데는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만드는 것 같고요. 네, 이 작품, 영상 작품 제목이 네. 되게 재밌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기계 환각이에요. 기계 환각. 네. 환각이라는 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떤 환상 속에 도취된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네. 거잖아요. 딱 저 중간 작품이 그런가 봐요. 자연 속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하지 않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탄생하는 그 과정의 모습이 좀 아름답다라고 진짜? 표현되네요. 네. 놀랍습니다. 계단도 조명 설치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돼 있네요. 되게 신경 썼다. 네. 와.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영화관 벽처럼 방음 시설이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엄청난 스피커가 이 주는 압도감. 진짜 공들였다. 그러니까, 네. 와. 와. 대박.
활용할 때 처음에 관람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AI가 창조해낸 영상의 네. 이미지를 기대하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맞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높은 층고와 그다음에 화면과 음악 소리에 압도돼서 그런지 네. 몰라도 굉장히 경이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와, 그런 생각 들어요. 뉴욕 현대미술관이 수집한 이유가 있구나. 진짜 산호가 아닐 텐데 네.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양쪽의 이미지가 더해져서 저 중간에 새로운 예술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 작품 하나로만 봐도 네. 아주 놀랍습니다. 미술관에 나오자마자 가회동 성당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아마 이게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보시죠. 우와. 와, 되게 현대적이다. 너무 멋지다. 현대적이고 한국적이고. 그러네요. 현대적인 건물과 한국적인 건물이 함께 성당을 이루고 있는데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신기하다. 여기 들어올 생각 별로 못했었거든요. 저도요. 지나가기만 했지. 와, 아, 은선재. 너무 멋있네요. 네, 어, 멋있는데? 네. 밖에서 볼 때랑 느낌이 또 다른데요? 아, 지금 기도를 또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여기서 기도하는 거.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등장하고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네.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저도 좀 혼란스럽긴 했었는데 그냥 작품을 만나니까 너무 새롭고 좋네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 네. 이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백남준 예술가도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예술이냐, 비디오 아트냐 했지만 네. 지금은 거장으로 평가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이미 AI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아, 중요하죠. 네. 오늘 북촌 한옥마을을 이렇게 정겨운 골목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을 연 푸트라 서울에서 또 최첨단 어떤 AI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네. 마지막에는 가회동 성당까지 들어와 보니까 뭔가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맞아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